여러분 올라왔습니다. 이런 메쉬창은요 이렇게 놓고 잘 정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최장 최고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좀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야 되려 보니까. 자, 맨 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봤을 때 저쪽 끝에 위치랑 제가 지금 살짝 등 뒤에 공간도 있어요. 지금 많이 커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현재 여기도 전력에 대한 범위가 있고 시거잭과 USB 충전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소켓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별도의 전원 컨트롤 버튼도 있고 자연이 보여주는 저 모습과 2층 별채 공간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대표님 뭐 켜주신 건가요? 틀어졌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걸로 한번 틀어볼게요. S모티브 좀 아까 올라간 게 있고 우리 이거 예고편 올라간 게 있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광고 후에 동영상이 재생된다고 나오고 있고요. 잘 보이세요?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영상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운드 입체 서라운드 느낌이 납니다. 이쪽이 메인이에요 여러분. 소리 좀 줄여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스피커가 있어요. 이쪽도 있고 또 이쪽도 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웅장하게 퍼지면서 소리에 좀 목마르신 분들은 이 스피커 자체가 좋으니까 이용하시면 딱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누워볼게요. 저 지금 분명히 누워있습니다. 머리 위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억스 단자가 있고 여기 블루투스 또 오디오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컨트롤 해서 전기를 끄거나 켤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Power on. 맞습니다. Bluetooth 블루투스 모드 Bluetooth connected. 블루투스 커넥트 지금 핸드폰하고 연결됐다는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매우 직관적이고 영어라고 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콘 자체가 블루투스 모양하고 핸드폰 모양하고 잘 연결됐다는 의미를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USB 꽂으면 음악도 바로 들을 수 있고 볼륨도 별도로 세팅 및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거잭 그리고 USB도 별도로 또 두 개 이런 범위는 여러분들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서 컨트롤 해야지 만약에 누워있다가 옆으로 또 하게 되면 이렇게 또 해야 되고 허리 다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구도로 설계가 된 그런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품도 팝업에 2층에다 이렇게 설치되는 건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 끝에 발 밑에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쪽으로 누워볼게요. 성인 두 분 정도는 정말 여유있게 주무실 수 있고 머리 위에 이렇게 무드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터치로 완전 소등, 무드, 밝은 등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쪽에는 별도의 또 디스플레이 장치가 또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면 영화든 뭐든 즐겁게 시청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연결한 게 없으니까 제 USB 꽂은 것도 없으니까 신호 없음으로 나오고요. 이런 범위들은 작지만 꼭 필요한 행복 충전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는 자체가 저는 훌륭하다고 느껴지고요. 안 쓸 땐 닫으세요.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누르시면 닫힙니다. 자동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어려운 전자제품은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모기장 닫고 또 이쪽도 완벽하게 여기 또 모기장도 닫고요. 여기도 닫고 어우 잠바를 벗어도 될 정도네요. 겨울에 캠핑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좀 여유있게 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거나 이런 범위들을 좀 없애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은 분명히 한기가 느껴질 거예요. 지금 이쪽 카메라로 아마 여기 살짝 보이실 텐데 펄럭이는 게 좀 보이시죠? 바람이 좀 있습니다. 겨울 캠핑에도 적합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요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쪽부터 개방을 좀 하고 개방할 때마다 기차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접어놓고 이쪽도 개방하고 자크 아주 부드러워요. 여기도 개방을 하고
이런 거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죠. 피싱 매니저. 오늘 이 친구 새롭게 나온 신제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태어난 녀석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영상에 나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높은 조회수로 보실 텐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의미는 크게 없어요. 다른 링크의 경로를 타고 들어가서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얘는 출시 전부터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여기죠. 이 공간은 정말 훌륭한 장소라고 보여지고 제가 항공뷰 잠깐 보고 다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해서 사다리는 여기다 살짝만 거치셔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레탄 재질이 미끄럽진 않으니까 어린아이들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루프박스 많이 보셨죠? 루프탑 텐트도 있고 그 텐트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체감상으로는 한 30cm 높이? 물론 뭐 차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제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좀 뒤로 내려가셔야 돼요. 전면으로 내려가면 좀 위험하니까. 이번엔 낚이기를 바랍니다. 지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피싱 매니저 살펴보다가 또 낚시도 하고 또 쉬다가, 그러니까 하루가 시간이 짧을 정도로 금방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옆에 있는 또 캠핑카를 한번 살펴보면서 유압에 대한 어떤 파워를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제 몸을 한번 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태양광 솔라 전지판이 있고 전지판은 밟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온 이유는요, 제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유압이 셀지가 지금 궁금해졌어요. A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와, 멈추고 또 파워 진짜 센데요.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B. 오, 야 이거 장난치시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재밌다. 슈. 오, 다 올라갔나요? 오, 야, 다 올라갔나요? 자, 기분상으로는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솔라 조심해야 되고 밟으면 안 돼요. 내려가 볼게요. 야, 이건 지금까지 이런 제품은 없었어요. 이제 완전 내려갔네요.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확실히 지상고에 대한 느낌이 틀린 것 맞네. 내려가 볼게요. 이만큼 유압이 센 거고 보통 이제 모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조절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리모컨 거기다 다시 놓을게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찍다가 보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은 채 제가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개별로 사용하시거나 뭐 여러 가족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신발을 신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매트 하나 깔고 여기서 취침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간적인 요소만 보더라도 사실 3인 정도는 여유있게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 만약에 팝업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아래 공간만 선택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취등록세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캠핑카예요. 자동차만, 화물만, 포터만 갖고 계시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니까 세금에 이런 범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기타 특징은요, 뭐 측면과 후면 문을 이용해서 어닝 같은 느낌을 또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취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바람이 좀 이제 불기 시작을 하는데 김필이 이거 문 좀 한번 닫아줘 보실래요? 자, 이렇게 여성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쾅 닫을 쾅. 안에가 완전히 밀봉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이 공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창문만 열어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면 되고 또 이렇게 모기장 블라인더 사용하시면 되겠죠. 완전히 딱 떼어내면은 완전 개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쪽을 열게 되면요, 이쪽 창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기장과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문만 닫았는데도 이렇게 느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캠핑카는 맞아요. 부족한 캠핑카가 아니고 오늘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고 와서 좀 냉정성을 가지고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의 구조랑 비슷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작은 아주 저렴한 미끼로 큰 대어를 낚으잖아요. 이 친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하고 효율적인 캠핑카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니까 저는 피싱 매니저 이 친구가 낚시 유저분들한테 아마 만족감을 좀 안겨다 줄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풀고 다시 해서 아이고, 창문 닫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압으로 미시면 돼요. 닫고 됐어요. 아, 대표님 그 필름제였군요. 자, 여러분 오늘 런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새 제품이라 앞에 불투명 필름지가 붙었어요. 원래 완전 투명한 상태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수납적인 범위 이런 범위는 어색한 것 같고 수로 공간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여기 창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환기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네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밀든 뭐 양쪽으로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캠핑카를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물가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아이고, 하나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여러분 잡았어요. 나뭇잎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 낚시 잘 하실 거고요. 피싱 매니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잘 갔다. 자, 이렇게 한번 낚시도 해봤고 특징이 여러분들한테 매칭되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여러 가지 뭐 특허권도 있고, 리프트잭만큼은 국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아리아만의 독자적인 어떤 그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는 유압식 팝업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죠. 아마도 팝업만 좀 요청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택배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 요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택배 없으면 아마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건 받고 살아야 되니까. 야, 근데 그 차에도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데일리로 일을 하실 때 쓰시든 이렇게 캠핑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범위 참고하시면서 피싱 매니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였길 바라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런칭을 했고 이렇게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예고편을 보셨겠지만 완성도 있는 퀄리티로 새롭게 탄생된 아리아 캠핑카에서 만든 피싱 매니저.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청주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과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